5등 연습생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등 영서 연습생입니다. 넥스트 존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H마크가 아닌 이런 숫자로 달리게 되니까 6위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4등 유나 연습생입니다. 유나 연습생은 2차 글로벌 투표에서 8등이었는데요. 무대 점수까지 더해진 결과 4등을 차지해 넥스트 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등 민주 연습생입니다. 진짜 좋았어요. 뭔가 제가 계속 미드레벨에 있었잖아요. 주황색 이거 너무 달고 싶었는데 이거 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2등 지우 연습생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고 제가 이곳에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던 것 같아요. 1등을 발표하기 전에 6등 연습생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6등은 원희 연습생입니다. 그 표정 봤을 때 진짜 너무 놀라서 에이? 나? 잘못 불린 건가? 하이레벨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6인 안에 든 게 너무 신기하고 실감이 안 났어요. 마지막으로 5라운드 최종 결과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을 차지한 연습생은 이로하 연습생입니다. 2등이랑 3등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드디어 1등을 차지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6인의 연습생이 모두 넥스트 존에 자리했습니다. 아직 등수를 호명받지 못한 9인의 연습생 중 과연 끝까지 살아남게 될 연습생은 누가 될지. 먼저 7등은 지민 연습생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넥스트 존에 가까운 등수니까 뭔가 좀 더 노력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8등 정은 연습생입니다. 2계단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9등 샤넬 연습생입니다. 10등은 모카 연습생입니다. 11등 지현 연습생입니다.